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인 오늘 제주공항은 일터로 돌아가는 귀경객과 관광객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의 전통 놀이를 즐기며 고향에 가지 못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고향의 정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길. 다시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로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이 북적입니다. 늘 보고 싶은 손주와의 짧은 만남이 못내 아쉬운 듯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줍니다. 아쉬운 헤어짐을 사진으로 대신하고 다음에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자하고 뭐 늘 보고 싶은데 명절 때만 만날 수 있으니까 아주 아쉬워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음 명절이 또 빨리 다가와서 다시 손자하고 아들 내외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4만여 명의 승객과 배웅 나온 가족들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도 열렸습니다.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고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고향집 그리움은 저만치 사라집니다. 난생 처음 던져보는 투어가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한국의 전통을 배워갑니다. 에러기만 없으면 여기 한국에 왔어요. 에러기만 에러기 있어요. 어려워요. 가족의 정을 품고 돌아가는 귀경객과 관광객, 그리고 한국의 정을 함께 나눈 다문화 가족 모두 마음 푸근한 한가위 연휴였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포화상태일은 제주 공항의 시설 확충은 제주 지역 최대 현안 과제인데요. 제주 MBC가 창사 46주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현재 공항을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우세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연간 2천만 명을 넘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제주 항공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현재 공항 확장이냐, 신공항 건설이냐를 놓고 타당성 용역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공항을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대답이 45.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41.4%, 현재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10.9%였습니다. 현재 공항을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짓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높았습니다. 제주도와 다른 지방 사이 연료 교통수단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공항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대답이 66.1%로 해저 고속철도 건설에 비해 갑절 이상 많게 나왔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공항 시설 확충 방안이 우세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저 고속철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달 31일 하루 제주도 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홍해삼 양식장이 제주에서도 크게 늘고 있지만 먹이를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외화 낭비는 물론 경쟁력까지 잃고 있는데요. 중국산보다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국내산 사료가 개발돼 해삼 양식 산업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외도동의 육상 양식장. 홍해삼 400만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4년째 홍해삼을 양식하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먹이입니다. 중국산 사료가 제주 홍해삼과 맞지 않는 탓에 성장이 더디고 폐사율은 높기 때문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 간혹 가다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중금속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반품이나 폐기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도내 홍해삼 양식장은 23곳, 사육량은 연간 1,400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사료가 없고 일본산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업체들은 높은 폐사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국산 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산 배합 사료가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가
미역 등 해조류 분말과 단백질 원료를 혼합한 사료를 개발했고 실험 결과 중국산 사료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종묘용 배합 사료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산에 해당 배합 사료하고 이제 성장 비교 실험을 한 결과 우리 센터에서 개발한 실험 사료가 중국산보다 월등하게 더 앞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해삼은 뇌건강과 항암작용은 물론 심혈관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320톤을 수입할 정도로 국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국산 사료가 홍해삼 양식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한도교 부근 바닷가에서 남원읍 7살 박모군이 실종됐다. 수색에 나선 해경에 발견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가족들과 함께 조개를 잡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 남서쪽 70km 해상에서 고기잡이하던 여수선적 쌍끌이 저인망 현대호에서 선원 64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김 씨의 몸에 타살 흔적이 없다고 밝히고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인 어승생 하늘놀이공원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늘놀이공원에 안장된 유골은 604구로 지난해보다 53% 급증했습니다. 이 중 기존 묘지를 옮긴 개장 유골이 79%로 가장 많았고 사망 직후 화장한 뒤 이용하는 경우가 21%를 차지했습니다. 제주시 하늘놀이공원은 연중 쉬는 날 없이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도 방문 즉시 안장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휴항한 제주와 경남 사천항로 카페리 운항 재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의 두 해운은 지난달 카페리 운항을 재개하려고 계획했으나 설령이 28년 된 기존 제주 월드호를 대체할 선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해운은 지난달 취항하지 못한 데 이어 다시 빌릴 선박이 없어 재운항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 1호인 제주에서 다음 달 말산업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2014 국제 말산업 엑스포가 다음 달 17일부터 4일 동안 국내외 말산업 관계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경마공원과 더 호텔에서 열립니다. 또 이 기간에 제주 맛축제가 열려 제주의 독특한 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오는 22일에는 조천읍 교레리에서 경주마 경매가 진행되고 한국의 말 특별 전시회가 다음 달 7일부터 국립 제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시범 사업에 따른 추가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사업은 중산간 지역의 마을 공동 목장 등을 활용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친환경 축산물 공급, 동물 복지 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현재 목장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산지 생태 축산 농가와 농업 경영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문 색달의 변에 이안류 감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이안류 감시 시스템은 해변 앞바다에 설치한 파고계로 관측한 파도 특성을 분석해 이안류 위험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관심과 주의, 경계, 위험 등 4단계로 나눠 제공합니다. 중문 색달 해변은 지난 12호 태풍 나크리 내습 이후 수중 해저지형 변화에 따른 이안류로 안전사고 7건이 발생해 5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 지역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290여 명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